경종정지, 지구경종정지, 사이렌정지, 비상방송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소방에 관련된 거거든요. 야, 소방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제주도 드림타워 쳐보시면 화제가 나가지고 시설관리 현장소장 등 4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화재 당시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시설 차단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제 소방차들이 막 출동도 하고, 그다음 화재 끄기도 하고, 그다음 그게 결국 끝나서 화재 조사 나오고, 그다음 누가 잘못했는지 관계인 조사하고, 거기에서 지금 신문에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이상하다. 누구만 당했냐? 시설 관리하는 사람, 뭐 현장 소장이면 현장 소장, 뭐 거기에 안전관리자면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업무를 잘못했다고 우리말로 쇠고랑 차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당연히 불나면, 불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가 출동했다 할 때는 소방관서에서 그 조사 나옵니다. 현장 조사 나와요.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도 어느 현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불이 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랑 경비원들이 대응이 미숙했어요. 미숙해가지고 대응이 미숙한 거 뭐냐, 불이 났습니다. 발견했으면 소화기로 쏘아불든가 소화제를 뽑아가지고 팍 쏘아가지고 어쨌든 화재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신고를 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오더니만 막 와상와상 부수면서 그냥 막 쏘아불더라고. 그래서 불 껐어요. 근데 이제 불을 껐는데 불이 어떻게 심하게 난 게 아니고 모락모락 나면서 어떤 부분이 타버린 겁니다. 나중에 큰 문제는 안 돼서 전체 이제 현장 직원 교육을 받는 걸로 마무리 지어서 소방관사하고 협의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화재가 나는 거하고 났을 때 불을 끄는 거, 이것은 발생된 거잖아요. 발생된 것을 감지하는 게 있어요. 감지하는 게 뭡니까? 감지기가 감지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까? 경보를 온데 불났다고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드림타워에서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들 구속된 제목이 구속인지 뭐 송치인지 입건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뭐냐, 수신기를 꺼놔서 소방서에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화재 당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 중 하나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 경보장치 기능을 차단해 119 출동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수신만 죄 없잖아요. 자기는 감지됐어, 불났다고 감지받으면 불났어요 떠들어 제끼면 그거고, 감지 못하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신반은 하나의 입이지 않습니까? 입. 자, 그런데 불난 것을 감지하는 감지기는 저희 현장에 한 400개 정도 감지기가 있어요. 드림타워 같은 데는 9만 평입니다. 감지기가 몇 개입니까? 거의 뭐 5천 개에서 1만 개 사이에 감지기가 달려 있을 거라고. 뭐 5천 개 이상이라고 칩시다. 5천 개 중에서 하나만 불량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버, 비화재 오버라 하잖아요. 비화재 오버. 비화재 오버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현장에서. 화재가 감지돼서 수신기가 발생되면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이 세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시각경보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각경보기는 소리는 안 나는 거잖아. 근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비화재인데 그냥 몽땅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밤에 잠자다가 다 그냥 홀딱홀딱 다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다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항 뭐 이런 데서 전체 다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 났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비화재 경보로 인해서 막 난리 났다고 소문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 데는 뭐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자, 수신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현장은 지금 다 풀어놨어요. 수신기를 꺼놓지 않았다는 거죠. 비화재 경보가 많이 안 뜨더라. 그러니까 풀어놓습니다. 그렇지만 비화재 떠요. 비가 오고 막 새면 떠요. 그때 되면 할 수 없이 그날은 감지기를 잡고 수신기를 그동안 꺼놓는 겁니다. 그 순간에 불났을 때는 또 방법이 없지. 그러나 수신기를 꺼놔요. 왜? 지금 그 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수신기를 꺼놓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씁니다. 수신기를 설치하고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구경종 경보를 알리는 것들을 설치했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끄면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 하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수신기는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지기 오동작 했을 때 비화재 경보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나간다. 완벽한 감지기가 없다 보니까 심심하면 울려 붙어버리는 거예요. 비화재 경보를 나가는 겁니다. 감지기가 뭐 10년, 20년 된 현장들 감지기 교체 안 된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습기, 물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오동작을 일으켜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소환검사하면서 감지기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할 때 불량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테스트 할 때 충격을 줘버리면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지기 교체를 많이 해요. 멀쩡한 감지기도 그때 불량 나는 경우도 있다고. 자, 오동작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수신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오동작이 났으면 언제 어디 어디 오동작 나고 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점검 조치 중, 수신기 일시 정지. 그래서 점검 조치 작업 중 뭐 이렇게 그것도 써놓고. 그다음 상주근무 하는 데면 오동작 날 때마다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러. 문제가 있어서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껐어. 수신기 끈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된 상태에서 소방관서에서 점검 나왔어. 수신기 왜 껐어요? 아, 지금 여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점검 중이다. 일제 써놨다. 지금 불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정됩니다. 예, 비화재 경보로 인해서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했을 때는 상주근무자가 있는 곳에서 예의 그 주시를 해서 하고, 그래도 또 못 잡는다 그럴 때는 어떤 해당 감지기 하나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걸 일지에 써서 요놈의 감지기 때문에 도저히 비화재 경보가 울렸다 하면 그 감지기를 임시 떼는 거예요. 그 감지기 하나 뗐다고 문제가 되는 거 없잖아요. 일지 적고 그걸 하는 겁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뭐 수행 기록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소방 일지도 쓰고 뭐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쓰는데 자기 혼자 지금 근무하고 있어. 소방 안전관리자 들어갔는데 야, 이거 뭘 써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 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이 쇠고랑 안 차는 방법은 수신반 관리를 똑바로 하는 거죠. 동작 많이 일으키는 원인들을 잡아서 그 부분들을 전부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계속 울리잖아요. 그런 방법 써요. 그냥 임시 잡아놓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 일지에 써놓고 해결되면 다시 수신반을 풀어놓는 겁니다. 계속 지금 쇼트가 되어 있는 상태야. 감지기가 수신반을 못 풀잖아요. 그럴 때는 그 라인을 떼는 거야. 떼가지고 그 라인에 문제 있습니다. 이거 수리하는 것까지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살려서 수신반을 살려놓는 겁니다. 이 소방관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록도 잘 하셔야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불난하도록 비는 거지. 뭐 고사도 지내고 안 그렇습니까? 서울의 뭐 빌딩에 전화를 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수심한 관리를 하냐 하니까, 야, 우리 주간에 잡아. 그리고 야간에 풀어. 그 다음은 묻지 말랍니다. 묻지 말래. 예,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어떤 기준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알고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